안녕하세요. 포마스터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이번엔 거듭제곱근의 계산 문제들인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자, 거듭제곱근은요, 이쪽에서 지수법칙의 역산이니까, 지수법칙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이미 이론 강의 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하는 걸 그대로 저쪽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당히, 밑을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밑을 간단히 해서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항상 열쇠 공식에 의하여, 무슨 공식? V쌤이 얘기했던 열쇠 공식에 의하여 지수 쪽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거듭제곱근보다는요, 지수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듭제곱근도 익숙해지면 거듭제곱근인 상태로 계산해도 괜찮아. 그런데 뭐, 그닥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 천천히 나와 있던 계산, 또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 푸는 거 보고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봐. 별로 어렵지 않단다. 자, 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갈게요. 세제곱근이, 그 다음에 곱하기. 네제곱근이가, 이것이 12제곱근 2의 7승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좌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요, 사실은 2에 쉐렛 3분의 1승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쉐렛 4분의 1승. 좌변부터 출발해서 얘가 나오나 안 나오나 봐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요, 지수끼리 뭐랑 같아요? 더 센 거 같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보이니? 보여? 이해한 다음에 통분해줍니다. 3, 4 통분, 12로 통분되고요. 얘는요, 4, 3 더해주면 7. 이건데, 다시 또 이게 저 돌아갈 수 있잖아. 12제곱근 2의 7승, 이거나 이거나 같은 수야. 그렇죠? 왔다 갔다, 열쇠 공식 따라서 왔다 갔다 자유로워야 돼. 얘가 양수기만 하면. 따라서요, 이놈이 이놈이니까 1번은 옳아요. 굿.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패스. 2번 가자. 자, 2번은요, 세제곱근 한 다음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64. 이것이 마이너스 2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자,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주면 돼. 요거 먼저 해줄게. 64는 8의 제곱이죠? 8의 제곱인데, 루트 8의 제곱은 원래 절대값 8인데, 양수니까 그냥 8로 나올 거야. 뭐, 보자마자 8인 거 알아도 상관없고. 따라서요, 좌변 냅두고, 세제곱근 그대로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요 놈이 8이니까 8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얘가 얘죠? 얘가 써? 자, 마이너스 8은요, 사실은 세제곱근 한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야? 3승이잖아. 홀수차. 홀수차일 때는 절대값 필요 없이 안에 게 썰렁 나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맞아요. 2번도 잘 계산했네요. 3번 갑니다. 세제곱근 5제곱근 8이야. 세제곱근 하고 또 5제곱근 8. 이놈이 얼마냐고 계산돼 있어 지금. 이놈이 예, 5제곱근 2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쵸? 좀 빠른 학생들은요, 이제 8이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할까? 2의 3승이니까 얘랑 여기 관계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맞아. 이거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옳아요. 정답이 아니라 맞는 계산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천천히 봐요. 3, 5, 15, 15제곱근 8 맞잖아. 밑을 최대한 간단히 하세요. 8은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15를 깔 수 있죠? 그러면 2의 열쇠 공식에 따라서 15분의 3이니까요. 3, 5, 15, 5분의 1이요. 이걸 다시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5제곱근 얼마다? 2의 1승 이렇게 해서요? 맞잖아요? 이렇게 환해도 좋겠고. 좀 더 익숙해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은 2의 3승이니까 이쪽과 이쪽은 역산관계 아웃 따라 남는 건요, 이렇게 바로 가도 좋겠고. 이해같이 넘어간다. 4번은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세제곱근 마이너스 17. 4번은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다음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이러한 숫자들의 분수꼴이 세제곱근 8분의 27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세제곱근 8분의 얼마냐? 27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쵸? 갈까? 야,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8은요, 마이너스 2이 얼마입니까? 3승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요, 이렇게 한다면 얘는 사실 얘는요, 예, 마이너스 3의 3승이잖아요. 그쵸? 지금 좌변을 이렇게 쓸 수 있죠. 홀수차니까 어떻게 홀수차니까 얘는요, 날아가고 마이너스 2로 나오고, 얘는 안에 게 절대값 필요 없어. 홀수차일 땐 절대값 필요 없이 쌀랑쏘랑 안에 게 나와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3 나와요. 좌변은 2분의 3. 우변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하느냐? 세제곱근. 얘는요, 2분의 3이 얼마입니까? 3승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날려주면 2분의 3.
똑같네. 뭐 따라서 3번도 네, 옳은 계산이다. 똑같은 놈이다. 알겠어요? 그쵸? 다 맞는데 이제 5번이 잘못됐겠지. 5번 여기다 풀어볼게. 자, 5번 보자. 5번이 뭐가 잘못됐나? 5번은요. 5번은 세제곱근 7이 있고요. 다음에 곱하기 루트 7분의 1 이것의 전체 6승이요. 이것이 7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쵸? 안에서부터 차분차분 좌변부터 정리해 봅시다. 얘는요. 사실은 말이야 7이 얼마? 7에? 7에 3분의 1승이죠. 곱하기 얘는요. 7에 2분의 1승인데 역수니까 7이 분모에 2분의 1번 곱해져 있어요. 7에 2분의 1 역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지수에 붙여주면 되겠다. 그쵸? 요렇게 해놓고 이거의 6승이야. 이게 좌변이야. 그쵸? 7에 3분의 1승 다음에 7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밑이 7이니까요. 안에 거 좀 정리 좀 7한 다음에요. 지수끼리 뭐랑 같아요? 덧셈 거 같죠? 따라서 3분의 1 다음에 더하기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거예요. 이거의 6승이니까 얘는요 7에 통분의 6이죠. 6이고 크로스 2, 3, 마이너스 1, 6승이니까 쉐렛! 7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7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7이라고 했으니까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5번이 잘못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 과정은 산수니까 산수 특히나 지수로 보면 산수가 중요하단다. 산수를 좀 신경 써가지고 잘 해주길 바라고요.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가자. 다음 문제.